저에겐 누나가 네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더 유명한 누나도 있습니다. 김미자라고 아주 그 퀄리티 떨어지는 이름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누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광화문 옆에 있는 그 어떤 기업의 홀에서 강의를 하는데 누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나가 조카하고 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화! 난 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뭐 왜? 제가 뭐 누나 뭐 전 속으로 강의 감동 좀 받았나 보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 너 마른 라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라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있다가 여기에 왔잖아. 여기가 어디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계신 데야.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 거기서 그 동상 있고 뒤에 청와대가 있으니까 맞아요. 누나는 거기가 이제 그 서울의 중심이라고 중심.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을 육지라고 부릅니다. 아, 서울은 육지. 육지.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육지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섬 사람이죠. 섬 섬 사람. 사람. 아. 섬이고 이 사람들은 육지 육지 사람인 사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삶의 정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난꼭 정상을 향해서 가고 싶어.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죠. 목표가 있어야 그 지점을 가니까요. 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인간극장. 거기에 보면 남나니의 낮은 산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남나니의 낮은 산. 어떤 거냐면 산악인인데 여성 산악인이 전에 아주 높은 산을 혼자 오르고 지리산에 종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종주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겨울산을 혼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10박, 20박을 혼자 하는 거예요. 얼음을 파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다. 혼자. 겨울산에서. 아무나 할수 없어요. 남자들 그거 하라면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할수 없죠. 그거 무슨 특수부대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걸 하고 그리고 또 빙벽을 혼자 오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되게 늦은 나이에요. 30대 중후반이요.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 사진사하고 합니다. 사진사? 사진사. 사진사하고 포토그래퍼하고 전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분. 이제 포토그래퍼는 막 레게 머리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빡빡 카메라 찍을 때도 왜 빡빡 안경 프레임 완전 독특한 거 쓰고 막빡 이렇게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포토그래퍼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사는 누구냐면 사진사는. 여권 사진 찍어주신 분, 여권 사진. 3시간 있다 오세요. 7장에 8,000원. 수정 다 돼요. 다, 점다 빼줘. 이런 야, 사람은 점다 빼줘. 사진사. 그런데 이제 그분은 포토그래퍼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진사하고 결혼을 해요. 아. 그런데 그분이 도시의 생활을 힘들어해서 지리산 쪽으로 가서 아주 조그만한 사진관을 하면서 살아가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출가를 합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버려요. 스님이요? 네, 아이를 하나 낳은 채로.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분은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 산악인이었는데. 그래서 뭐를 해서 살아가냐면 유기농 된장을 만듭니다. 혼자 지리산 누가 살다가 버린 집을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들 하나 하고 아들은 대안학교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거 된장 만들어서 얼마를 법니까? 그랬더니 한 1년에 한 이것저것 재료비 다 떼고 한 6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년에 600만 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이 대안학교 보내고 뭐 제가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 유기농 된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라고 해요. 네. 근데 더 많이 만들면 자기의 삶의 균형이 깨질 것 같아서 그러진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딱 그만큼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된장 만드는 게 끝나면 저녁에 혼자 한 마을 뒷산에 있는 한 시간짜리 산을 혼자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카메라가 하나 따라오는데 네. 이렇게 어우 제가요 이 산하고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요 제가 높은 산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높은 산을 오르면서 본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산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산은 저랑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게 되게 다리가 길고 되게 건장한 체격인데 산을 오르고 산에 한 시간짜리니까 이제 그분한테는 사실 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오르고 나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거기를 이렇게 자박자박 걸어요. 그리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를 꼭 껴안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이 되면은요 물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나무에서. 네. 근데 진짜 들리나요? 나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저는 그 TV를 보면서 저건 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습니다. 맞아, 일일이 따지기 좀 그렇죠. 아 근데 뭐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올라가는 소리가. 에? 그리고는 이 그 아름드리 소나무를 탁 안으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넌 어쩜 이렇게 멋있니? 하고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리고는 다시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강의의 주제를 그분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높은 산을 올랐을 때는요. 산을 오른다고 하지 않고 끝에 봉을 오른다고 해요. 산악인들은. 그렇죠. 봉이 오른다. 그러니까 무슨 봉. 맞아요. 그렇죠? 네. 무슨 봉, 무슨 봉. 그리고 그 끝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를 때 순간 극적인 기쁨이 오고 바로 동시에 오는 느낌이 뭘까요? 내려가야 돼. 허탈함. 허탈함. 또요. 허무함. 허탈, 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허탈, 남에게 허무. 묻어가지 맙시다. 예? 그런 자세 좋지 않아요. 허탈, 허무. 허황. 흰마 롱댕이, 백마 궁댕이. 이게 뭐가 다릅니까? 흰마 롱댕이하고 백마 궁댕이하고. 다 똑같은 말. LA 로스앤젤레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런 게. 자, 그러면은. 자, 뭐, 아니 뭘 느낄까요? 자, 이 너무 이거는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8,000m, 9,000m 산이에요. 내려갈. 그렇죠. 걱정? 대부분의 산악 사고는 올라갈 때 나는 것 같지만 내려올 때 나는 경우가 꽤나 많다. 내려올 때 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산이 아니니까 올라가면서 정상을 찍을 때 내려갈 때의 에너지를 갖고 정상을 올라가야지. 그냥 정상에 올라가서 에너지 다 쓰면 다 쓰고 나면 내려올 때 자기가 이 힘든 밑에 걸음을 컨트롤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의 기쁨은 극히 짧은 시간 태극기를 딱 꽂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을까요? 뿌잉뿌잉. 뿌잉.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뿌잉뿌잉 하고 찍는 거죠. 이렇게 볼에 바람도 놓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실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서 사진을 얼른 빨리 찍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야 돼요. 걱정이 앞서는 거. 내려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는 이 산을 완전히 내려오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올라야 될 텐데. 이거보다 더 험한 거. 이거보다 더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걸 해야 될 텐데라는 그렇죠. 또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산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을지는 않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는데 돈이 많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그 도와주는 셀파 그분들도 그렇죠.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거기 쓰레기 수거하는 거에 또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에 헬기가 그렇죠. 와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억 단위의 돈이 들기도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폰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일반 산악인이 오르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카메라맨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산의 봉오리만 산이 아니에요. 산의 봉오리는 산이 아니에요. 그건 산의 일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엄청 멋있는 말인데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느라고 지금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 이런 분들 처음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막 미국에서 오고 지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멀미나서 기미테를 안 붙여가지고 그래요. 지금 기미테를 안 붙여가지고. 아니 시차 적응이 안 되는가?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의 정상은 산이 아니에요. 산의 일부지.
정치적이야. 묻어가려고 했던 분이야 아까 그분. 자, 산의 정상은 산이 아니에요. 산의 일부지. 일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풀면 뭡니까? 사람들이 내 삶이라고 했을 때 산은 삶과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삶의 하이라이트, 누구는 회장이 되는 거, 누구는 큰 사업체를 이루는 거, 누구는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인아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좀 고생해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뭔가 보상받는다는 느낌.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아, 왜 그러세요? 오늘 눈이 촉촉히 젖어 계시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결혼해봐요. 결혼하면 철야예배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아가씨가 철야예배 나오는 사람 보통 아니에요. 주로 결혼하고. 권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자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 교회에서 자는 데는 권사님들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보세요. 결혼하면 끝날 거야. 결혼이 내 인생의 봉오리야. 아니야. 프라임 타임으로 가는 게 맞아. 보여지는 사실 봉오리는 맞습니다.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거 말고 그렇죠. 지상파에 되게 어떤 좋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게 내 인생의 절정일 거야. 더 그런 산의 정상에 있을 거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난이 씨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건 산이 아니다. 산의 일부다. 그건 산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산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의 일부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이 아닌 곳. 지금 여기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프라임타임 시간도 아니고 결혼하지도 않고 아직 나 홀로 있고 그렇지만 여기도 산이다. 이 산이다는 다른 말로 삶이다. 지금 여기도 삶이다. 근데 나는 전에 정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인 삶이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피어있는 꽃을 본 적도 없고 지금 여기에 피어있는 이 나무를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얼굴 표정이 정말 너무 철학적인 인간 영성의 인문학의 아주 궁극적인 지점을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얘기합니다. 산에서 배운 그 원리를. 그러면서 저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혹여나 지금 저희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고 소망해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경험이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나 해봤다고. 나 원래 12시에 안 오려고 했다고. 근데 그 CP X가 나 여기 쳐놓다고. 아 진짜 완전 X. 원래 가고 싶은 시간대는 언제였습니까? 솔직하게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보고 계시는데? 얘기하고 네. 다른 회사로 갑시다. 자. 책임질 거예요. 네? 아니 책임 못 줘요. 다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질까?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묵비 거를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영원히 고맙습니다. 못 가게 돼 있어. 자. 원래는 가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소망하면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 슬퍼. 아멘이 슬퍼. 아멘이 희망차게. 아멘. 아멘. 나 다음에 보내줘라. 좋아요. 네. 12시 너무 힘들다. 좋아요. 네. 집에 가서 치킨 먹고 자고 얼굴만 붓고 씨. 야 그래도 관리 잘하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게 있어야죠. 산의 정상을 바라봐야 산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하나라면 또 하나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산이다. 산이라는 거죠. 네. 지금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고 있어도 지금 화려하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아도 이것 역시 소중한, 너무 소중한 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산의 정상을 보면서 그 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다시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내려갈까? 이 정상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는 과연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전에 잘 나갔는데 전에 이대 나왔는데 이제 똥배 나와서 살 수 있을까? 완전 잘 나가는데 나 잘 나가지 못하고 나 진짜 전에 몸에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이제 장난 완전 장난치고 막 군사 보호지역 되고 막 군사 보호지역 전에 사업 엄청 잘 됐는데 막 지금 이제 사업 안 되고 은퇴하고 막 나 이제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도 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다하면 그 산에 저희는 오를 확률이 높고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오르지 못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 안에서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게 있는 거는 좋은 것일 테고 만약에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여기도 그 정상만큼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